3전 아 양정중의 키오브로 시작했고 지금은 사대구중이 라인아웃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에 이한준 선수가 예, 라인업 트레이닝 했고요. 예, 나오고 뒤에 봐 잘 찼습니다. 잡아야 되고요. 네, 잡았습니다. 사기부 좀 잘 잡았고요. 몰 예, 몰이 진행됐고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라크에서 양정주 골 빼냈고요. 이제 돌려야 됩니다. 없어요. 또 모으면 안 되는데 돌려야 되는데 지금 유리한 상황인데 예 나왔어요. 됐고요. 아 볼 앞으로 놓쳤네요. 양정중학교 예. 정윤호 선수 주장보고 있는 정윤호 선수가 볼을 쳤어요. 좀 아깝네요. 최재열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양정중학교 최재열 감독입니다. 뭔가 지시하고 있는데요. 스크럼 밀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럼을 자 던지고 예 패스가 좋았어요. 예. 볼 놓쳤는데 아 볼로 쳐서 자 양정중학교가 이제 경기 흐름을 가져왔어요. 벌려야 됩니다. 지금 11번에 예, 이명호 선수 빠르니까 던져야 돼요. 던지듯이 계속 빠른 선수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텐데 또 먹고 있어요. 던져야 됩니다. 네, 됐어요. 8번은 빠르죠. 예, 아까 우 예, 잡혔습니다. 8번에 이문규 선수 빠른데 예, 잡혔어요. 자, 오 볼 길이 좋아요. 예. 조지혁 선수 예 잘했고요. 이제 빨리 넘어져야 돼 이제는. 그렇죠. 자, 길게 길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길게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욕심부렸어요. 욕심부렸죠. 자 지금 야 아까 밀고 가고요. 잘했고요.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이제 다 왔어요. 아까워. 지금은 안 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예 밀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텐데 아까워요. 예, 아까웠어요. 물론 이제 그 바깥에도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예. 한 번 더 고동현 선수라든지 예. 몸이 큰 선수가 한 번 더 전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4대부중은 큰 위기를 한번 넘겼습니다. 4대부중 선수들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금 계속 자기 진영에 있는데요. 자기 진영에 있으면 실점할 위기가 옵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길게 길게 볼을 뺏었어요. 양정중학교 볼을 뺏었어요. 이거 보십시오. 자 조재혁 선수가 예, 볼 갑 그렇죠. 그렇죠. 싸워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재혁 선수가 넘어졌어요. 트라이 성공했어요. 자 양정중학교 선수들은 그 자기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을 예 10분 이용하고 있어요. 아 사대부중은 좀 아쉽네요. 사대부중 선수들 지금 백에서 그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빨리 스크럼에서 볼을 빼서 백 선수들에게 넘겨주면. 그리고 백 선수들이 지금 빨리 위험지역에서 벗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은 못 벌었어 하니까 실점하네요. 자 양정중학교는 11번에 이명우 선수가 컨버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초반의 승기 초반 흐름은 예 컨버전 성공했고요. 초반 흐름은 양정중학교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점차까지 턱 밑까지 쫓아갔어요. 자 4대부중 선수들은 지금 그 바람을 등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킥업을 예, 리스타트 킥을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길게 해서 일단 상대 진영에 가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10번에 예,
서우현 선수, 서우현 선수가 킥 길게 해야 합니다. 길게. 아, 킥 미스 났어요. 자, 4대부 중. 예, 자, 지금 트라이 들어가는 장면이죠. 예, 하고, 그 다음 걸, 예, 조재혁 선수가 볼을 갖고 가서, 예, 트라이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트라이 성공해서 지금 2전차까지 갔고요. 다시, 지금 현재는 예, 양정중학교가 볼트위권을 갖고 예, 스크럼을 하프웨어라인 중앙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하나 봐야겠고요. 자, 왼쪽으로 치마 빼네요. 아, 미스 났어요. 양정중학교 예, 인원을 늘기 위해서 지금 양정중학교 하프 보고 있는 이현 선수가 아, 돌아갔는데요. 예, 갔다가 볼을 잡지 못했어. 아, 7번 예, 그 임진모 선수와 이현 선수가 사인 좀 맞지 않았어요. 자, 4대 부중은 예, 이제 좋은 찬스고요. 예, 아, 어떤 그 전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번에 서우현 선수가 스크럼 하프로 들어갔고요. 예, 서우현 선수가 패스 주고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그 전술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아니, 돌아가고 예, 뒤로 갔고 예, 또 걸렸어요. 아, 빨라요, 빨라. 예, 11번에 이현욱 선수 예, 상대 방심한 틈을 타서 트라이 성공하네요. 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상대가 빠르네요. 예, 그래서 예, 이현욱 선수 세 번째 트라이 성공합니다. 네. 김정훈 코치님 뭔가 좀 못마땅한 것 같은데 예, 예, 어쨌든 지금 또 승리까지 쫓아갔는데 양정중학교가 그걸 또 다시 벌려서 예, 좀 벌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컨버전 예, 서우현 선수 또 컨버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아, 그렇게 되면 컨버전이 넘어가면 또 9점 차로 또 벌어지는데요. 쫓아가면 도망가고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컨버전 성공했고요. 그래서 9점 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욱 선수가 트라이를 하고 예, 서우현 선수가 컨버전. 오늘 컨버전 4개 차서 4개 다 성공하네요. 양정중학교 선수들 또 이제 쫓아가야죠. 쫓아가야 되는데. 네. 자, 양정중학교 길게 차야죠. 네, 길게 차야 됩니다. 그렇지. 어, 길게 못 찼어요. 잡았고요. 박준현 선수 볼 캐리어, 아, 김재건 선수 볼 잡고 전진하고 있고요. 네, 전진. 예, 나가야 됩니다. 예, 또 3번에 예, 김경수 선수. 예, 아, 우리 힘 있다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고 저 길게 가야 됩니다. 이제 길게 또 던져서 오, 예, 오, 빨라요. 예, 7번에 예, 정지상 선수 예, 하고 자, 11번한테 볼 빼야 됩니다. 가장 좋은 그 기량을 보이고 있는 아, 이현욱 선수에게 볼을 투입한 아, 보내주는 것이 득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오, 10번에 예, 서우현 선수가 빨라요. 했고요. 아, 볼 놓쳤어요. 자, 턴오버 됐고요. 자, 양정중학교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양정중학교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 어, 사대부중 선수가 또 볼 갖고 왔고요. 3번에 지금 박준영 선수, 박준영 선수 예, 전진하고 있어요. 자, 길게 8번에 아, 미스 미스고 자, 플레이 진행하고요. 네, 아, 양정중학교가 아, 놓고 냈다고 지금 심판은 판정을 했고요. 4대부중 다시 공격 기회 갔습니다. 갑자기 혼전 상황이 돼서 볼 소유권이 두 번 벌써 왔다 갔다 했습니다. 4대부 중에 예, 이 한
그리고 지금 볼을 그 빨리 빼주면 지금 그 사대부중 선수들이 상당히 백에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빠르니까요. 그 빠른 발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오, 8번에 네, 뺐어. 오, 그걸 뜯었고 성공했습니다. 차오뉴 선수가 예, 개인 돌파해서 트라이까지 만들어내네요. 아, 빠르네요. 상대 허점을 찔렀네요. 오른쪽으로 공격 라인을 다 만들어놨다가 아, 하프를 보고 있는 이한준 선수가 차오뉴 선수에게 볼 던져서 차오뉴 선수가 개인 돌파해서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서우현 선수 지금 컨버전 준비하고 있고요. 갑자기 벌어지네요.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개 시도에서 4개 다 성공한 이서우현 선수입니다. 컨버전을 자, 다섯 번째 컨버전 성공했어요. 예, 오늘 그 다섯 개째에서 컨버전으로만 10점, 그 다음에 본인 트라이에서 5점, 그래서 오늘 15점 예, 득점하고 있는 서우현 선수입니다. 자, 35대 19로 벌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예, 35대 19면 16점 차가 되는데요. 빨리 하나 쫓아가야 됩니다. 양정으로서는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 최재일 감독인데요. 잡았어요. 자, 앞잡았고요.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아, 왜 놔줄 필요가 없는데 일단 놔줬어요. 밑으로 태클 들어가야 됩니다. 밑으로 로우 태클 해야 되는데 하이로 잡히니까 좀 계속. 와, 이놈이 뭐 잘라요. 빨리 주면 돼요. 이제 주면 돼요. 주면 돼요. 그렇죠. 또 잡았어요. 또다.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이현욱 선수가 돌파해서 자, 빨리 빼야 돼요. 빨리. 그렇죠. 아니, 뒤로 넘어갔잖아요. 아직은 계속 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10번에 서우현 선수 두 번째 트라이 만들어냅니다. 전반전에 하나. 6번에 이한준 선수에게 양보하네요. 어쨌든 10번에 서우현 선수가 예, 좋은 돌파하고 마지막에 6번에 이한준 선수에게 트라이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5점 추가 득점하고 지금 트라이를 양보한 이현욱 선수가 지금 컨버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죠. 지금 10번에 그렇죠. 돌파하는 모습. 예. 그 채널을 잘 봤어요. 예, 채널을 잘 보고 예,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현욱 선수 아주 킥도 정확하고 예, 판단력도 좋네요. 좋은 백으로 성장할 그런 그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성공해서 예, 2점 추가 득점. 그래서 42대 19로 예, 23점 앞서갑니다. 23점. 오늘 컨버전 6개 트라이 6개를 모두 성공하는 예, 이현욱 선수였고요. 양정중학교 지금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예, 트라이를 3개 이상 해야 합니다. 3개 이상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준비해서 예,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은 길게 차서 예. 경쟁해야 돼. 경쟁. 자, 하고 예. 아, 로우 태클 해야 되는데요. 지금 3번에 고동현 선수가 너무 높아요. 자세가. 자, 또 돌리죠. 또 보낼 겁니다. 11번에 예. 그렇죠. 계속 돌파 잘하고 있고요. 예, 이현욱 선수 아주 돌파력이 참 좋아요. 하고 있고요. 자, 지금 7번에 예, 자, 홀딩이죠. 정지
지단 선수가 예, 욕심 부렸어요. 자, 가면 되고요. 던져야 돼요. 됐어. 그냥 뛰면 돼 이제요. 뛰면 됩니다. 오, 목을 잡았어요. 이거 하이테크리고요. 자, 자 11번에 자 예 이명호 선수가 갈 때 예 상대 4대부 중 예 예 보시죠. 예 4대부 중 예 몇 번 선수인가요? 아 4번 4대부 중 4번에 김경수 선수가 예 목을 잡았습니다. 목을 잡아서 예 그 정상욱 심판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고 있습니다. 벌을 주고 있어서 예. 차냈고요. 자 이제 트라이를 시도하기 위해서 그 양정중학교 예. 임진모 선수가 같이 냈습니다. 지금은 아 조재혁 선수가 빠져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양정중학교 임진모 선수가 조재혁 선수에게 골을 패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가야 돼요. 아 스피드를 죽이면 안 되는데 예 잘하고 있어요. 자 락킹하고 네 또 가야 됩니다. 패스 주고 예 다시 포도 찾아가죠. 네 나쁘지 않아요. 저 락킹하고요. 자 길게 줘야 됩니다. 길게 놓치네. 예 지금 3번에 박준영 고동현 선수였고요. 예 11번 아 아깝습니다. 지금 이명우 선수에게까지 볼이 갔는데 볼을 잡대 놓고 냈어요. 좀 아깝네요. 지금 잡으면 좋은 그 득점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예, 이명우 선수가 놓고 냈습니다. 자 그래서 4대부 중 스크람으로 경기가 속행되겠습니다. 지금 트라이한 이한준 선수가 볼을 투입할 겁니다. 예. 자, 사대부중 선수들은 지금 차낼 기세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서 있는 그 상태로 봐서는 볼을 전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턴오버 됐고요. 예. 오. 자, 스크람이 45도 이상 예, 돌아가서 스크람을 재투입하라고 정상욱 심판이 명했습니다. 자, 스크람 다시 할 거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양정중학교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7분여밖에 안 남았어요. 자, 지금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그 4대부 중 지금 1번에 지금 그 권순빈 선수가 지금 스크람을 무너뜨렸어요. 심판이 보지 못해서 다시 스크람 재개하겠습니다. 4대부 중 투입권 갖고 있고요. 계속 자 45 이상 다시 짜야 나갔다고 판단했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잘했습니다. 예. 조지혁 선수 트라이 성공했어요. 스크람 밀고 조지혁 선수 그 볼을 다시 그 상대 그 4대부 중 볼을 획득해서 트라이까지 예. 성공했습니다. 오늘 초반에는 좀 놓고 나면서 조금 그 침체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 트라이까지 만들어내네요. 자 하나 쫓아갔습니다. 하고 이명우 선수가 예, 홈버점킥 시도합니다. 오늘 조재혁 선수 트라이 두 개 예, 성공했고요. 후반전에만 예, 지금 트라이하는 장면이죠. 예, 스크람 밀어서 볼을 뺏어서 트라이까지 성공하는 조재혁 선수였습니다. 자 컨버전 빨리 차야 됩니다. 자 보시죠. 네. 까지 가서 드라이까지 예, 마무리까지 성공하는 예, 조재혁 선수였습니다. 자 컨버전 예, 드라이 하는 장면 예. 예 컨버전 성공해서 예, 7점 따라붙는 양정중학교입니다. 그래서
42대 24, 26까지 지금 그 따라갔고요. 시간은 한 5분여 남았습니다. 이제 남정중학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 스크람 밀어서 스크람에서 볼을 뺏어서 트라이까지 성공하고 컨버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42대 26까지 예, 도착했고요. 자, 4대부 중 길게 차겠죠? 서우현 선수. 아, 길게 차고 놔둬야 됩니다. 놔둬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나갔고 스크람 전 하프웨이 라인 중앙에서 예, 스크람으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되고 4대 부중 그 서우현 선수가 길게 찬다는 게 좀 정확하게 맞질 않았어요. 맞지 않아서 예, 데드볼 라인 바깥으로 볼이 나갔기 때문에 예, 양정중학교가 아, 볼 투입권을 갖고 하프웨이 라인 중앙에서 아,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짜고 자, 빨리 던지고 가야죠. 자, 또 8번에 아, 아니죠. 예, 이제 정상적으로 가면 8번에 예. 그렇죠? 네. 8번에 임집 아닙니다. 임규 선수 뛰고 있고요. 예. 자, 볼 나가서 예. 사진 아 권순빈 선수가 잘 봤어요. 예, 볼이 아웃된 걸 예, 확인하고 예, 털어마 시켰어요. 양정중 8번에 예, 차운유 아, 아니죠. 저 이문규 선수 잘 돌파했는데 좀 아쉽고요. 지금 그 사대부중 선수가 노콘 일어나서 양정중학교 예, 볼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양정중학교 전윤영 코치인데요. 스크람으로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빨리 던지. 자, 골 놓쳤어요. 양정중학교. 예! 양정중학교 놓친 볼. 예.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4대부 중 예, 7번에 잘 봤어요. 사이드에 없는 거 잘 봤고요. 예, 7번에 예, 정지상 선수가 예, 트라이 성공해서 7점 더 5점 더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정지상 선수가 상대가 그 사이드에 예, 지역에 그 수비가 없는 것을 잘 간파했고요. 라크에서 남은 골을 직접 밀고 가서 트라이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47대 26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예. 자, 지금 보이시죠? 정지상 선수 잘 봤어요. 없는 걸 봤고 마지막 선수까지 제끼고 예, 트라이 성공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트라이 성공. 예.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아주. 예. 자, 마지막까지 제끼고 네. 마지막에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자, 10번에 예. 서우현 선수 7번째 컨버전 시도하고 있고 예, 성공했습니다. 오늘 7개의 컨버전 모두 성공하는 서우현 선수였습니다. 서우현 선수였습니다. 김정훈 코치요. 이제 여유가 있네요. 시간은 다 됐고 점수는 예, 23점 차가 벌어져서 승패는 바뀔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양정중학교 선수들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4번에 예. 김경수 선수 예. 돌파했고요. 자, 주고 그렇죠. 그 권순빈 선수가 잡았고요. 예. 아, 이제 넓게 가야 됩니다. 아, 놓고 일어났네. 6번에 이한준 선수가 마지막 볼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마지막 버저가 울렸고요. 자, 양정중학교 마지막 공격 이제.
이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승패는 이미 결정됐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시 스크람이 무너져서 스크람 다시 진행할 거고요. 정상욱 심판이 제 스크람 해라 이랬습니다. 양정중학교 여기서 시간 보낼 거 없이 자, 볼 빼서 뺏게 있는 선수들이 예. 예. 자 고의로 스크럼을 돌렸나요? 예. 자 계속 하고 예. 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또 갑니다. 네. 양정중학교 킹고 플레이했고 길게 가야 됩니다. 길게 던져야 됩니다. 예, 태클 일어났고 예, 자 7번에 이 임진모 선수가 볼 갖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고동현 선수에서 자 하고 지금 주장에 정윤호 선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볼 오버됐어요. 턴오버됐고요. 자, 이거를 던지겠죠? 던지고 있고 지금 심태권 선수가 예, 볼 계속 잘 갖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가고 있어요. 예, 자, 넘어졌고요. 예, 아, 볼 놓쳤네요. 자, 해야 됩니다. 네. 예, 양정중학교 포기하지 않고 자, 4번에 김민준 선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아, 나갔어요. 4대부 중에 이현욱 선수 빠르네요. 그거를 볼로 가서 예, 아, 수비해내서 라인아웃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범대 구석중학교가 49-26으로 양정중학교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4번에 김민준 선수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예. 아, 김민준 선수 뛰고 있는데 예. 이현욱 선수가 와서 예. 밀어냈어요. 밀어내서 경기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양동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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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양동